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플러스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주셔도 돼요. 다이아미 부산점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 카톡 아이디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보시고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니까요. 자, 제가 여기 74번, 젤코코 74번 병제를 이렇게 도포를 할게요. 오늘은 자기 아트를 해볼 거예요. 되게 쉽지만 포니젤로 2로 이용한 자기 아트 해볼 거예요. 네, 큐어하고요. 그다음 빼셔서 274번이랑 294번, 274, 294 이렇게 빼셔가지고 브러쉬는 2호 브러쉬로 이용해서 아트를 해볼 거예요. 브러쉬가 많아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렸어. 바로 하시기 전에는, 바로 하시는 것보다는 팔레트에 덜어가지고, 그래서 살짝 밑으로 내려주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게요. 좀 진한 데도 있고, 연한 데도 있고, 이렇게 약간 그냥 빗겨가듯이만 발라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마산에 세미나가 있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친구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자개에 올리기 전에 약간 색깔을 요것저것 이렇게 있는 데는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마구 올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큐어할게요. 그다음 얘네들은 조금 투명한 컬러의 느낌이 강하니까 조금만 큐어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 필소굿 웨딩 골드 2번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얇게 깔아주세요. 좀 진한 데도 있고 연한 데도 있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깔아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오발 포인트 2번 이용해서 저희 여기 자개 저희 세트 요건 다이아미에서 나오는 자개거든요. 요 고거 자개랑 그다음에 여기 자개는 이제 그냥 제가 산 거예요. 따로 아시죠? 이렇게 자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건 사실 손님들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냥 하기 되게 쉽고. 그래서 주황색 위에 우리가 올렸던 거 위에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골드를 경화를 안 시킨 거 아시죠? 골드를 경화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약간 아이보리 나는 아이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저는 이게 팁이 크니까 큰 거를 넣었는데, 이제 손톱에는 이렇게 큰 거를 못 넣겠죠. 약간 크기 보고 손님 손톱에 맞는 거, 자기 손톱이나 맞는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개끼리 조금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느낌 있게. 밑에 약간 펄이 깔려 있고 하기 때문에 색깔이 너무 많으면 정신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지 않도록. 조금 비어져 있지만 이렇게 자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에 작은 자개들을 사이사이 살짝 걸쳐지도록 넣어주세요. 얘는 약간 주황빛이 나는 아이거든요. 주황이랑 검정이랑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섞여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그러니까 올럽이 지금 고정 역할을 다 해주고 있죠. 올럽 같은 경우에 이런 고정력이 강하고, 그냥 셀프 레벨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글리터 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개에 이렇게 넣고요. 그런 다음 우리 마일드, 진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머스트 아이템이죠. 요런 애들을 옆에다가 살짝살짝 넣어주시는 거예요. 샤이니지의 제일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되게 얇은데 반짝임이 강한 거. 이렇게 반짝임이 강해서 어느 각도에서도 되게 많이 반짝이는 이 휘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거. 그다음에 어반, 네, 저희 은색 있는 아이. 걔는 살짝살짝 중간에 넣어주면 이더 많이 반짝여 보여요. 은색을 잘못 넣으면 되게 우중충해 보일 수 있는데, 얘는 은색을 넣어줌으로써 훨씬 더 많이 반짝이는 느낌을 가져다 줄수 있어요. 이쁘죠? 이건 뭐 손님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런. 그래서 여기는 금박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씩 금박을 차라리 뭐 필름으로 제가 이제 나중에 넣어볼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큐어하면 한 번에 다 끝난 거니까 진짜 엄청 빠르게 시술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설명하면서 한다고 조금 걸렸지만. 그러면 큐어를 하고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필소굿을 바를 건데요. 필소굿은 브러쉬가 투명하기 때문에 빛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필소굿이 장점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뭐 오래도 가고 산도 별로 없고 되게 좋다 이런 건 아시는데, 저는 필소굿을 되게 이렇게 딱 여기만 이렇게 덜어서 딱 여기만 딱 쓰고, 광기 시제가 많기 때문에 빛 가까이에만 살짝만 가도 얘가 다 굳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앞선은 정말 절대 바르지 마시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약간 좀 이제 깊숙이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화학에 대해서 이제 알면 알수록 되게 그 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네일 아트 하는 부분들이 되게, 아, 거저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느낄 수 있을 만큼 되게 큰 그런 비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러쉬가 뭐 어떤 모양인지, 어떤 길이인지, 그리고 얘는 어떤 부분에서 좀더 강한지,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 거를 아시려면 조금 깊이 공부를 하시면 답답함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필소굿을 지금 이렇게 도포를 해주었어요. 초점이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제 큐어할게요. 큐어 지금 잠깐 했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굳었어요, 표면이.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해가 너무 강한 곳이시면 약간 그늘이 지는 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리가. 이제 그런 쪽으로 손님을 안내를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막 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쓰셔야 돼요. 가격이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큐어 하는 동안 자 여기 필름 자를게요. 요거는 골드 오팔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겨주고요. 구겨서 이제 저희 아까 전에 한 데에다가 이제 살짝만 찍을 거예요. 느낌 만나게. 네, 요렇게만 하고 말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탑. 탑으로 마무리를 하고 큐어를 해볼게요. 저희 글라스탑이 약간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점도 너무 좋고 더 많이 짱짱해져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서 써보세요. 탑은 정말 강추입니다. 뭐 어느 뭐 그 밴드? 뭐 거기서 뭐 1등 했다고 했다나? 뭐 그렇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아 맨손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맨사라고 했나? 거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이쁘죠? 영롱하고. 이렇게 손에 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그래서 포니2가 이제 밑에 은은하게 깔리면서 이런 주황빛이 더 이쁘게 화사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약간의 터치감 이런 거는 통젤만이 가능해요. 병젤은 사실 좀 더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투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아트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좋아요 눌러주세요.